연수구는 연수 어린이 도서관의 새 단장을 위한 설계 공모 당선작을 2월 최종 선정한 데 이어 지난 10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착수 보고회에는 최소한의 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해 당선작의 기본 설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수 어린이 도서관 새 단장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연수 어린이 도서관 설계 당선작은 기존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에서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서관으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이용자 접근성 강화와 각 공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뒀습니다. 또한 자유열람 공간, 다목적 강의실뿐만 아니라 휴게실, 옥상 정원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.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착수 보고회를 통해 연수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모두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.